한 장을 변환시킵니다. 최대 체력 7, 희귀 카드를 선택. 아, 이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 디펙트 희귀 카드 중에 좋은 게 많으니까. 근데 왜 핵분열 같은 게 나왔지? 핵분열이 좋은 카드가 되긴 했지만, 짱지게 거의 워스트로 뽑을 만한 거두 개가 나오네. 오한. 전기역학, 서지, 편향 이런 거 나오면은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이게 유성 타격도 나가죠. 터보. 이거 지금 딜카드 없는데 딜카드가 전혀 안 나오네요. 망했다. 타격 강사 그냥 쓰고 다 때려 부수면 됩니다. 완전 좋은 카드. 아, 이거 카드 너무 못 집었는데. 너무 물음표만 왔나? 이거 이렇게 카드 안 짓고 개기다가 죽고 끝납니다. 내가 봤어. 바로시님, 승천 18엔 마지막 보스 시 20장 초록맛 가능하십니까? 선입금합니다. 아이고, 글쟁이님, 5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마지막 보스 시 20장이라는 게 덱을 마지막에 그 정도만 남기고 깬다는 얘긴가요? 해보실? 찍기다. 엘리트 잡으러 갑시다. 지금 워낙 아무것도 못 잡았으니까. 라가블린. 라가 불린 20장 플러스 마이너스 봐줍니까? 아야. 딸기 에너지 포션, 레이저 포인터 5한 재활용. 이거는 레포지 확집. 서순에서 이 데미지 맞았다. 냉기구체 얻을 거 없으니까 꽃샘 추위 하나 들고 갈게요. 짱지게. 저거 왜 자꾸 나오냐? 이거 맞고, 아, 안 맞아도 고기 뜨는구나. 체력이 왜 이렇게 많지? 딸기 때문이구나. 날뛰기. 무지개는 좀 별로입니다. 코스트 대비해서 너무 리턴이 적어서요. 야, 이게 안 잡히네. 야, 핵분열 잡혔으면 이번 턴 잡는 건데. 맞아야죠, 저기서. 아, 잡았나? 포션 먹으면 잡네. 아, 못 잡는구나.
필각 나온다. 아, 안 나온다. 필각 나온다. 아, 안 나온다. 아, 포션 먹으면 잡네. 근데 먹지 말자. 고기인데. 아니, 핵분열 저거는 왜 또 나왔대? 레이저 포인터나 강화합시다. 킹 분열, 갓 분열. 수비가 너무 부실하네. 지겠는데? 찍기빨로 잡을 수 있을란가? 아우럭이님 반갑습니다. 전타. 아니면 핵분열 빼고 빨리 메아리 쓰고 메아리 빨로 싸워볼까? 타도라. 오, 대박, 대박. 역시 가도라. 이게 타도라지. 일단 어쨌든 엘리트 잡을 대가 나니까 불만 봅시다. 여기 상점 가고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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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불불불불 냉정함 뇌우. 아, 뇌우 쓸까? 핵분열 뇌우? 뇌우 핵분열? 뇌핵 핵뇌? 딜카드 없어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런 젠장. 수비카드 많은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최적화지기? 킬스야.
이제 밀집 찾아야 될것 같은데? 모브링? 싫어. 해볼까? 네크로노미콘도 받을 만한데. 네크로 짓기. 젠장. 시계 마늘. 다음 턴에 찍기 나오니까 기름 짰다. 소비 기름을 짜냈습니다. 아우, 왜 이렇게 버티기 힘드냐. 아우, 고구마 버섯 졸라 세네. 이제 찍기 두 번 쓰면은 잡으니까. 세 번 되지 않을까요? 에, 배터리 충전 이미 두 장 있으니까 넣지 말고. 이거 고기 믿고 안 자는 건데 이거 잘하는 짓인가 모르겠다. 어랄. 고전 시가로님 걸로 감사합니다. 아씨, 진짜. 진짜 뒤질랑 말랑하면서 가네. 에, 뭔 짓을 해도 못 이기죠. 레이저 포인트 네크로 찢기면은 한방 컷이긴 함. 안 되면 도루만 보지 뭐. 후, 니들은 이런 거 하지 마라. 19딜이니까 20이라서 살죠. 와, 이걸 못 잡네. 와, 미쳤다. 이걸 못 잡네.
쓰레기겐. 나도 필, 쟤도 필이야. 네, 좋은 시도였어. 아 맞다, 왜 오른쪽 거 때렸어야 했는데. 아, 명승부였다. 탈출한다. 포션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이득 좀 챙겼을 텐데. 에, 뭐 이런 것만 나오지. 야, 밀집 어디 갔어? 파워 포션에서 밀집 나오겠지? 꽃샘 수위 한 장 있으니까 채워도 되겠죠? 저어 잡으면 500골드랑 아 파지직 재울까? 저거 제일 필요 없네. 농지직. 밀집 좀 먹자, 물음표카드에서. 젠장. 저놈의 물음표카드는 왜 사가지고. 6댐. 날뛰기를 했어야 했나? 서순 때문에 망할 서순. 첫 턴에 이중시전 먼저 때렸으면 되는데. 오랜 지병이던 서순병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불당사님 반갑습니다. 자가수리 지금은 필요 없죠. 혼돈이라도 넣을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개노답이네. 파워포션에서 좋은 거 안 나오면은 답도 없겠다. 준이님 안녕하세요. 메아리 자가수리. 뭐 강화하지? 메아리? 빙하? 메아리 필수니까 메아리를 강화할까? 아니 메아리 필수면은 메아리를 쓰겠지. 네, 맞더라도. 파워 메아리 쓰고 쓰려고 욕심부리고 있습니다. 핵분열 내놔.
왜 나와도 이런 게 나올까? 소비는 한 번만 쓰는 게 더 이득이겠죠? 두 번 쓰... 아니면은 반복발 믿고 그냥 소비 두 번 갈릴까? 어차피 파티 식도 없어. 슬롯 하나뿐인 진짜 원 구체맨. 찌찌찌. 삼찌. 마음에 들어. 뭐야, 메아리 또 나왔어? 왜? 왜지? 턴마다 비용이 이상인 공격 카드를. 메아리 두 장이나 필요 없겠죠. 차라리 핵분열을 하나 더 쓸까? 메아리 빨리 쓰게. 왕관? 왕관도 할만할 것 같은데. 어차피 이 덱 그대로 가도 되죠. 가도 되잖아. 축전기 정도만 얻지. 아, 눈보라. 눈보라도 괜찮겠는데? 물카도 있으니까 왕관 지워합시다. 왕관 빠따죠. 저거 눈보라 같은 거 나오면 짚고 엘리트 안 갈랍니다. 이걸 5뎀이나 맞네. 형상? 나이스, 축전기. 찍기도 땡기는데. 둘 다 좋은데. 어, 탑클래스, 나이스. 여기로 갈 거니까, 한 장 제거합시다. 응. 이거 매번 바뀌네, 서비스가. 아니면 교정으로 그냥 아니다 제거하자. 뭐 제거하지? 뇌우는 어차피 0코스트에서 써도 없어지니까. 이제 날뛰기 없어도 되지 않을까? 되돌리기 없을까? 날뛰기도 이제 한물 갔어. 치크치크 님과 같습니다.
핵분열이 이용됐어요. 이런 아, 나 정말 돌아버리겠네. 공격 카드가 몇 장 없는데 그게 다 빠졌잖아. 야, 부상 두 장 들어갔지 않았나? 이게 다 잡힌다고? 아, 뭐 대기 얇으니까 안 될 건 없네. 찍기 48딜 킬각 안 나오죠? 맨 처음에 저거를 본체에다가 넣어놨어야 했나? 아씨, 킬각 나오네. 반복이다. 달팽이는 찍기로 잡고 아니 소신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이게 옆에서 볼 때 더 잘 보인 이걸 리얼. 아, 이럴 수가. 뇌우의 분열각이다. 선제 수면, 이니시 수면. 달팽이 잡게 창공 진행 하나 주면 안 될까? 확 찢어버리는 덱입니다. 엘리트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귀찮다. 굳이 안 갈랍니다. 이게 수비 카드 비율이 너무 높네. 달팽이 잡을 때는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찌찌찌찌.
덱을 뭐 어떻게 더 짜야 되지? 바바밤, 바바밤. 빙하도 강화를 해놓을까? 눈보라 나오면은 고민 안 해도 될것 같기는 하네요. 첸장. 반복 하나 더 써도 상관없겠는데? 까마귀 나와도 반복 정도면은 커버될 것 같고. 그냥 이대로 찍기로 깹시다. 단독 또 났어? 왜? 이번엔 할인해서 파네. 아, 잘 팔리니까. 히트 상품이라서 조금 더 가져왔구나. 뭐 강화하지? 뭐 아무나 강화해도 되나? 배터리 충전이나 강화할까? 아씨, 잠깐만. 이거 먹어야 된다. 보스보다 얘가 더 빡쳐. 아니, 빡치는 게 아니라 빡세. 뉴 썼잖아요. 쌤. 오, 세상에. 뭘 했어야 되지? 여기서 찍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야, 뭘 해도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죽고 끝이야? 여기서 드로우를 하나 더 볼까? 아이고, 이상한 데 때렸네. 예시 포션? 하여간 얘네들이 제일 빡세. 보스보다 빡세잖아. 홀로그램 걷어내기로 핵분열 빨리 설치할까?
찍기가 조금만 천천히 나오죠. 이거 찍기가 한턴 제일 쉽게 넘기는데. 이 정도면은, 아 뭐야, 이 정도면은 사봤겠다. 잠깐만, 반복은 썼는데 구체가 없네. 6반복인데. 구체 없이 6반복이라니. 찍기 3번씩 쓰니까 이게 딜은 확실히 나오고, 수비는 반복에다가 저거 뭐야, 냉정함까지 이걸로 챙기면 되니까. 메아리가 저렇게 빠져버리면은, 파워 카드에 메아리 넣어야 되니까 파워 카드 함부로 뽑지 맙시다. 아, 이 턴에 나왔어야 되는데. 반복이. 그러면 돌려볼까? 소비 써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달팽이는 다 잡았지? 다음 턴에 하나밖에 못 쓰네. 하지만 타지직은 지워버렸죠. 그냥 천천히 잡읍시다. 찍기나 제때제때 나왔으면 좋겠네. 달팽이 색.
공짜 무적 매턴 64방어 기본으로 줌. 이걸 커트하네. 그냥 죽지. 이제 누가 보스지? 아, 이 메아리 늦게 나왔네. 반복 하나만 뺄까? 메아리 쓰고 빼는 게 제일 좋지만, 네, 뭐 상황이 안 따라줄 수도 있지. 서순에서 방어도 손해고. 뭐 어쨌든 도누 데카는 쉽게 이길 것 같네요. 보너스를 찢는 중입니다. 퍼펙트는 못했지만 뭐 깨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 하다가 운 좋으면 퍼펙트 하는 거지. 어른님 나가십니다. 덜렁덜렁 도누 데카 소비 하나 더 쓰는 게 낫겠다. 도넛 바이. 삼찢기 개꿀이잖아. 방석을 찢는 로봇. 레이저 포인터 11딜. 표창도 진짜 일만이 했네. 물론 표창이 없었어도 이겼겠지만 1700점밖에 안돼. 승천 20인데 엘리트 하나도 안 잡았나? 두 마리 잡았네. 근데 뭐 굳이 위험 감수하면서 엘리트 잡을 필요가 없었잖아. 대기 뭔가 엘리트 메리트가 없어. 판도라에서 배터리 충전 두 개랑 빙하 나온 게 컸죠. 약간 그러면서 게임이 터졌던 것 같아. 그 다음에 네크로노미콘이랑 찢기랑 폭발하면서 이제 보스 잡을 딜까지 챙길 수 있었죠.